자, 다음에 그 59페이지에 7절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뭐 그동안에 우리 시험에서 9급이든 7급이든 출제됐던 주로 그 문제들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첫 번째가 병렬 구조가 되겠죠. 이때 시점에서 이것도 뭐몇번 앞에서 했던 예제들과 같습니다. 가장 뭐 가장 기본적 문제가 되겠죠. 이때 쓸 때, 이때 뭐 델타 C가 얼마냐 하는 문제인데, 뭐 델타 C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때 반력을 계산해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하는 뭐 JSK법, 이때 이게 뭐 병렬 구조다라고 하는 것. 에 의하면 이것이 병렬 구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냥 뭐 이때 요 부재 길이가 그냥 과는 이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거 좀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근데 이제 다른 경우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다른 곳어뭐그 예를 들자면은 어뭐저 3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과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할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뭐 A고 이것이 B다라고 할 때,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 할 때는 뭐이 부재의 강, 뭐 어차피 이 A는 같죠. 그래서 그럼 뭐이요 부재 AC 부재의 강수도는 뭐다? 3L분의 2A고, 그 전부 다 2L분의 2A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뭐 바로 병렬 구조니까, 그래서 때 델타 C를 물으면 뭐다? 그냥 때뭐 3L 뭐 2A에다가, 물론 이거 뭐또 이것도 쓸데없이 뭐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뭐이그 L분의 2A 묶어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다 부수적인 문제들이죠. 어떤 이야기냐, 저때뭐 이거 뭐 L분의 2A 묶어 가지고 뭐 3분의 1을 하고 2분의 1을 하고 하는 이런 거 가지고 뭐 잘하니 못하니, 이런 거는 뭐 콩고물 콩고물 그 주워먹는 것밖에 안 되니. 아,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중요한. 근데 이거 해서 뭐 하니까 나머지는 뭐다 어차피 뭐 어차피 이 경우 2A면 PL이니까 PL이 뭐 6분의 5에서 5분의 6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건 뭐 이런 단계 다 띄워놓고 바로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3번으로 이렇게 하겠다. 물론 이제 이건 JSK법에 따라서 한 거고, 그 다음 때 만약에 뭐 내가 이 부재는 어차피 아는 거니까 반력 뭐다? 예, 5분의 2p 되겠지. 그럼 이때 요 부재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 부재는 줄어들고, 그래서 저뭐 반력 RA를 이용해서 가도 되는 거지. 이때 뭐 이때 RA가 없으면 그러니까 뭐 저것이 이제 델타, 그러니까 델타 C는 뭐다? 델타 AC와 같은 것이지. A는 고정 단위이기 때문에 제로가 되고, 따라서 델타 AC가 늘어나는 양은 뭐다? C점에서의 변이와 같다. 그래서 뭐 이때 2a분의 RA가 5분의 3p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요 해당 부재기도 3l 되니, 5분의 2p구나. 5분의 2p가 되니까, 따라서 이것이 5a분에서 6a p가 되니. 이때는 이게 사실 더 빠르지, 이게 적보다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 이 단면적이 다를 때라든지, 또 부재가 뭐, 여러 개 왔다, 이때는 이제, 머리가 아프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때는 뭐, 이것이 편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때, 이런 종류들, 부재가 이렇게 면적이 다르다, 또뭐 면적이 또 같더라도 또 탄생 개수가 다르다든지, 또 이러한 문제들이잖아요. 이렇게 문제들에서,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또 머리 아프지. 이때 왔을 때뭐 이런 곳에다가 준다든지, 또뭐 이럴 때는 또뭐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이때 자 이런 것에서 뭐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이게 또 여기 이때 왔을 때라든지, 그럴 때 이제 뭐 이러한 점들, 뭐 이러한 점들에서 변이를 구할 때 이거야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이제. 근데 그래서 JSK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때 이런 것은 이런 문제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지. 이런 문제 이거 뭐다? 이런 문제 그냥 뭐 5초에서 10초의 게임을 끝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자체.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기초를 두고 기본 원리를 적용하는 문제라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 그 말뜻을 잘 뜻해 보고,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또 점차 모의고사 과정이라든지 이거는 요 문제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이런 것들은 뭐 모의고사 할때다 출제하겠습니다. 주도껏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림, 뭐, 스프링 그림 그런 건 한번 참고하고, 예. 아, 그 다음에 또 문제 2번에서는 뭐다 이때, A쯤에서 P의 A쯤 수평 반력이다. 지금 이거는 이제 그냥 바로, 이것도 바로 이제 요 문제 같은 문제네. 네, 자, 여기서는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문제가 똑같습니까? 예, 똑같네. 요게 3L이고 요게 2L인데 여기서 흰 피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반력은 좀 전에 했죠. 이거 뭐 5분의 2피가 되고 이 반력보다 5분의 3피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뭐 L분의 PB, L분의 P의 공식, L분의 PB, L분의 P의 공식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그런 그렇게 해도 그럼 거기 간단히 가는 것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건 이런 의미죠. 이거는 먼저 일단 반력은 뭐다 이때 그냥 뭐 반력은 뭐 방법 1에 따라서 이제 간단하게 뭐 이때 그 L분의 PB 하고 그 다음에 L분의 PA에서 반력 RA, RB는 계산했고 요 단계는 지나갔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JSK법이 이제 물론 이제 이러한 문제를 대비할 때는 뭐다 뭐 이것은 뭐 반력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약에 반력 RA를 모르면 뭐다 RA는 뭐다 요게 이제 이 AC 부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AC 부재 강성도 AC에다가 그 다음에 델타 실을 해준다. 요 원리를 알아라는 이야기지. 그 해설을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AC 부재 강성도는 뭐다? AC 부재 강성도는 3L분의 2에 있는 거 3L분의 2. 그래서 이제 원리를 제시하는 거야. 이거만 물으면 이 끝나고 그래서 이때는 뭐 3L분의 2에다가 델타 C가 뭐다? 5EA분의 6P를 했지. 그래서 5EA분의 6P를 되는 거야. 뭐 날리고 하니까 이때 그러니까 2가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5분의 2p가 되는 거지. 자, 만약에 RB지 RB, RB는 마찬가지지 뭐 K의 BC 강성도에다가 델타 C거든. 이때 뭐 이식 델타 BC는 아까 뭐다 때 2L분의 2A에다가 델타 C는 뭐다 5분의 6의 p 이렇게 됐으니까 따라서 5분의 3p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때는 뭐 다시 한번 더, 이때 공식 이해하는 게 바르고, 그러나 이렇게 해설하는 것은 뭐다 우리가 아까 그와 같은 복잡한 구조물을 봤을 때 뭐다 대비하기 위해서 해당 반력 뭐다 해당 부재의 강성도에다가 델타 C, 해당 부재 강성도에 델타 C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